여기서 이제 L 따와가지고 라플라스 L로 이제 비율을 표기하고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는 함수가 있으면 얘를 라플라스를 하면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함수에다가 FT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E의 마이너스 ST승을 해주죠. 네. 그리고 접근을 한다. T를 0에서 무한으로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S에 관한 식이겠죠. S에 관한 식. 왜? T에 관해서는 이 적분하고 대입까지 하니까 그럼 t값은 사라지잖아요. t값은 계산돼서 나오니까 결국은 s에 관한 함수가 나온다. 그거를 그냥 large fs라고 합시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표기를 해요. 그죠? 되니? 네. 예, 일반적인 거고.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몇 개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만 했었지? 우리 여러분들이 문제 적분한 거 뭐 했었죠? 1 라플라스 하면 얼마 나왔지? S분의 1. 그 다음에 또 T제곱을 라플라스 하면 S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뭐라고? 아 이거 T제곱 S세제곱분의 1이야. 예. 그 다음에 2L 마이너스 AT였나? 이거는 어떻게? 어? 그냥 AT였죠. 플러스였죠. 그러면 S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사인 BT 이렇게 했죠. 이거는 S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이렇게 됐나? 네. 그죠? 안 해봤지만 코사인 BT는 어떻게 돼? 코사인 BT는 S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S제곱인가? S인가? 네. 그죠? 되니? 화면 때문에 잘 안 보이면 화면을 봐. 일단 조금 높여서 시도를 한번 해보는데 어떤 게 핸들이 더 좋은가? 자, 오늘 할 거는 뭐 할 거냐면 그거 이어서 네. 뭐 이거에 이어서 조금 보자면 어떤 함수들이 있으면 라플라스 이제 뭐 성질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뻔하지. 어떤 함수 두 개가 있다. FT랑 GT가 있는데 이 두 함수에 대해서 이 두 함수 더한 거에 라플라스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되지? 뭐랑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랬으면 좋겠지. F 라플라스 한 거랑 G 라플라스 한 거랑 두 개 더한 거랑 같아주면 좋겠지. 네, 그죠? 네. 같아? 네. 아니 같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같아. 여기서 같은지 아닌지는 뭘로 보면 돼요? 적분에서 이게 쪼개지느냐 안 쪼개지느냐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네. 쪼개져 안 쪼개져? 여기에서 뭐 FT 플러스 GT 있어도 두 개 적분에서는 더 셈이 돼서 쪼개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적분 성질에 의해서 이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뭐 요거에 상수부터 있으면 상수 나오지. 그죠? 얘는 뭐야? 라플라스 FL 라플라스하고 상수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왜? 네. 적분 성질에 의해서 그런 거지. 적분에서 상수는 앞으로 나오면 되잖아. 그죠? 아, 저 C야. K죠? 네. 뭐 저 정도는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좀 더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곱셈에 대해서 라플라스
이거 이렇게 되나? 이렇게? 이거는 뭐야? 적분상에서 이게 곱셈이 쪼개지는가에 대한 질문이지. 쪼개져? 안 쪼개지죠. 그러니까 이거 안 같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안 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대해서 좀 각기 이렇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 컨볼루션 정리예요. 이름은 뭐 그죠? 이름에 쫄지 말고 컨볼루션 많이 쓰는 건데. 어쨌든 f랑 g랑 이렇게 곱해졌을 때 라플라스 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제 곱셈과 관련해서 조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되니까 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작년에 배울 때도 그거 했잖아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함수 두 개 곱한 거에 적분은 일반적으로 잘 안 됐죠. 이거 그냥 f 한번 적분하고 g 그대로 놔두고 f 놔두고 g 적분하고 이렇게 한 거랑 같지 않았죠? 그죠? 에? 네. 아니 함수 두 개 곱한 거 f g 적분한 거는 이걸 안 같았잖아, 그죠? 네. 원래 미분은 어떻게 되냐면 f g 두 개 곱한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g fg 프라임 이거 더한 거랑 같았잖아, 그죠? 네. 그랬는데 적분은 안 같았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커졌죠, 그죠? 일반적이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고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 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됐거든. 그러니까 여기 적분에서 이렇게 당연히 곱셈은 각각 안 되니까 얘도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왜? 적분에서 당연히 이건 무조건 적분하는 거니까. 뭐냐면 e-st승을 곱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분의 성질은 그대로 보존하는 거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적분에서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저기에서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저 곱셈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 못하지.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상식선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봐서 라플라스의 여기는 뭐야? T라고 적혀있는데 얘는 T가 적혀있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라플라스 뭐 F 이거랑 같나? 요거 좀 들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적분을 하면 그죠? 원래 코티가 있는데 그죠? AT가 더 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적분돼서 나오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좀 풀려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지? 요거 이 요거 ft를 라플라스 된 걸 요렇게 쓰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1이 라플라스 되면 s분의 1 뭐 그죠? 그럼 2에 at가 되면 마이너스 at면 s 플러스 a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덧붙음으로 인해서 얘는 s에서 그죠? 네. 플러스 a만큼 더 붙겠지? 네. 그
그죠? 예. 대충 적분, 이건 적분 해보면 돼요. 적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는 확인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그 못 믿어 하니까 지금 표정이 그죠? 좀 이따 확인해 봅시다. 알겠죠? 예. 책에 있는 문제로 확인해 봅시다. 그렇죠? 믿어 하면 안 해봐도 되는데, 그죠? 못 믿었잖아, 그죠? 예. 네. 확인해 봅시다. 되네. 대충 약간 그럴 것도 같다 이런 거 좀 짐작이 되지? 그러고 이걸 라플라스다. 저거는 그냥 그 F라는 함수가 있고 뭐 U라는 함수, 그러니까 다른 함수, 뭐 G 함수도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거 좀 되게 중요한데, 저거 때문에 저거에 의해서 저거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뽑셈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뽑셈으로 되는 건 저런 형태만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게 이제 약간 도입을 좀 시켜주는 거. 이거 D, D, 그죠? FS. 못 믿었죠? 그래서 우리 다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것들은 확인 안 해봐도 되잖아. 뭐 그죠? 이것들은 뭐 안 해봐도 계산, 그죠? 예. 충분하니까 요거 이게 이제 문제도 확인해 봅시다. 3번 문제. 여러분들 교재 3번이 문제다. 책에 빨리 찾아봅시다. 3번 문제가 어딨더라? 그 제1 이동 정리라고 하는, 네. FT가 T 사인 그러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라플라스 요렇게 한 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 e 마이너스 여기서는 3t였네. 라플라스한 거 하고, 그래서 그 두 개 결과 이제 좀 비교해 보면 되겠죠. 뭐 어차피 이거 그 적분밖에 안 되는 거야. 적분 계산이야.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4번에 대해서. F에 대해서 라플라스를 하면 S 플러스 2 분의